안녕하세요,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생자리에 한번 그 심을 좀 보러 왔습니다. 보러 왔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또 물이 많은데 지금 바로 이게 올라트자매자 삼이 이렇게 오행대가 보입니다. 오행대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삼을 지금 떠갔어요. 최근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축하를 드리고. 또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삼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또 삼입니다. 오행 그러시죠? 아 이게 삼이 아닌가? 삼이 아닙니다. 자 여기에 이렇게 오행이 보이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그 떠간 흔적이 보이시죠? 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축하를 드립니다. 자 저도 오늘 멋지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그 아침에 그 오행 때 누가 그 큰 삼을 좀 모시고 그 밑에 소생들 그 삼을 보고 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옆에 또 그 꽃송이나 좀 보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최선을 여기 어차피 왔으니까 또 여기 산은 사실은 한 4, 5일 전부터 삼이 그 계속 산이 이렇게 부른 자리입니다. 지금 이렇게 환경은 이렇게 그 잣나무가 엄청 수령이 그 나이가 많이 묵은 것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돌이 많고 그 삼이 자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. 적당한 바위와 또 적당한 환경 그 다음에 적당한 경사 흙살이 그 잣나무 지역이지만 잔돌하고 섞여 가지고 굉장히 그 삼이 나올 확률이 많은 자리인데 우와 여기 밑에 이렇게 삼이 딸이 익었습니다. 우와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그 딸이 이렇게 익었습니다. 삼 다리 이렇게 빨갛지요. 정말로 이쁩니다. 이런 걸 하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보여주지만 또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 산입니다. 하지만 제가 하는 길은 또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. 환경은 이렇게 좀 경사가 아주 그 많이 있고 그 덩굴이 아주 많은 자리입니다. 지금 저 위에 꼭대기 쪽에서 상당히 그 조건이 좋은데 그 삼을 못 보고 지금 중단해서 지금 삼을 보고 있습니다. 아, 자, 이런 말이죠. 오늘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길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예, 삼은 지금 이렇게 딸이 익을 때 삼 보기가 쉽습니다. 삼 달이 익으면은 이것도 삼 딸이 안 익었으면은 못 봤어요. 근데 삼 달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서 이런 행운이 왔습니다. 정말로 행복합니다. 지금 입이 정삼구대 밑에는 각구대가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, 야 딸이 이렇게 우와, 야 보세요, 이쁘죠? 삼다리입니다 이게 입도 이렇게 크고 그러는데, 자 일단 가볼게요. 정삼구대인데 입이 이렇게 지금 벌레가 많이 이렇게 먹었습니다. 우리는 그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이 입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데가 이렇게 좀 입이 이렇게 말려 있죠? 여기에 지금 벌레가 들어 있을 거예요. 네, 이런 것들이 그 입을 다 이렇게 갉아먹습니다. 이야 정말로 행복합니다. 또 이렇게 삼이 넓적 반겨주니까 고맙지요. 지금 사실은 그 상단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사람들은 그 발이 좀 많이 탔습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삼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하고도 인연이 되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. 행복합니다. 조건은 그 돌이 많이 있으면서 경사가 좀 상당히 좀 그 센 자리인데 또 그 하지만 그러면서 흙사르고 도르고 정묘한 게 섞여져 있어서 이런 조건은 삼이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그 심사령은 좀 볼만큼 봐서 이제는 또 그 꽃송이 옆으로 옮겨서 꽃송이를 보고 있습니다. 우와 이쁩니다. 어제 밤에 비가 좀 와가지고 아 땡글땡글합니다. 예. 크기는 한 손 정도 되는데 우와 이쁘죠. 이렇게 해서 또 삼도 보고 꽃송이도 보고 지금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또 천마도 이제 물론 그 꽃이 피어가지고 말라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. 지금 환경은 꽃송이 환경은 그 속에 조그만한 그 능선입니다. 그런 데가 바람을 잘 탑니다. 그러다 보니까
꽃송이가 또 이 자리는 좀 늦게 나오는 자리예요. 좀 고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네, 이런 것들도 그 꽃송이 산행에서 산행지 그 성질들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 언제 가면은 꽃송이가 나오고 또 그 일찍 가면 안 나오고 그러면은 헛 발품을 안 팔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이 산행이 이 산마다 산의 그 지형 지물이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꽃송이도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또 능이 송이도 똑같아요.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이런 패턴들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은 산행이 좀 더 재밌고 또 그 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이쁩니다. 상당히 그 모습이 이쁩니다. 지금 한 축구공 조그만한 거 그 정도 사이즈인데 우와 멋집니다. 저 위에도 지금 하나 있는데 좀 멀어서 자 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그 다양하니 꽃송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마 때가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발라가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천마를 처음 보는데 꽃송이 보다가 올해는 좀 천마를 좀 뜨만뜨만 한 개씩 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. 환경이 맞으면은 천마는 어디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모시지 않습니다. 속이 아마 썩어가는 느낌입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생자리에서 그 꽃송이를 보다가 또 이렇게 천마 때가 이렇게 발라가는 거. 천마는 이렇게 묵은 때가 이제 이것도 올해 나와가지고 묵은 때죠. 여기에 이렇게 그 띠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마디마디 이런데 이렇게 이걸 잘 보시면은 천마 때이고 다른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. 자 이런 모습입니다. 자 이쁩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하나가 보입니다.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상태가 좋습니다. 지금 상태가 좋은 꽃송이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땡글땡글합니다. 아 좋습니다. 이런 모습인데 이 자리도 좀 그 늦게 나오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삼 보다가 왔는데 저 아래는 아유 안타깝습니다. 하나가 큰 게 아이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이죠. 어우 엄청 큰데 또 아깝지만 또 별 수 없어요. 이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꽃송이 모습입니다. 자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산행 마치고 하산길을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은 그 삼 달 익은 걸로 만족한 그런 하루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최선을 다했고 문득 이렇게 매일같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